아름다운 숲속 야경과 피톤치드가 가득한 수목원길 야시장으로 도착했습니다. 아,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푸드트럭들이 가득하다는데요. 저희도 함께 즐겨보러 왔습니다. 다 함께 즐겨보러 가시죠. 와우, 이 밤에 참 분위기 좋거든요. 네, 저도 가봤어요. 아, 분위기 너무 좋아요. 혼자 막 춤추고 있어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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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듬 타시는데요? 오. 안녕하세요. 기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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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바. 학창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분식을 만납니다. 하지만 이제 수목원 야시장의 추억이 먼저 떠오르게 할 마성의 음식. 수목원 야시장 먹방자 선생의 첫 번째 픽은 분식계의 끝판왕 떡볶이와 떡볶이에 잘 어울리는 김밥입니다. 제주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밥이에요. 아, 오겹살을 얇게 썰어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무. 저는 이 꽁다리가 너무 좋아. 저도 이 끝부분을 되게 좋아해요. 응? 푸짐해서. 쌈장이 들어있어, 네. 쌈장. 아, 이건 그냥 고깃집에서 쌈 싸먹는 기분인데요. 구수하고 짭짤한 쌈장의 맛이 그냥 확 올라오는데요. 아니, 짭짤하니 너무 좋아요. 이거를 또 떡볶이와 함께 먹어줘야겠죠? 그렇죠. 떡, 김밥, 튀김. 여기 떡볶이는 쌀떡을 이용하는 쌀떡. 여러분, 쌀떡. 파가 있고 밀떡파가 있는 거 알죠? 밀떡은 즉석 떡볶이에 어울리고 이 쌀떡은 우리가 학교 딱 끝나면 가서 푹 끓여준 그 큰 솥에 있는 그 떡볶이 그게 쌀떡이에요. 여기는 또 독특하게 여기서 무말랭이가 있어요. 무말랭이가. 오. 와, 이게 좀 약간 이게 씹히는 맛이 살강살강 식감이 좋아지죠. 자, 먹어볼게요. 너무 자극적으로 맵지도 않고요. 떡볶이는 그래도 달콤해야죠. 근데 이 달콤함이 무에서 나오는 그런 달짝지근한 맛이 아닌가. 바삭바삭한 데다가. 하고, 딱 찍어서. 이야, 다 먹겠다. 진짜 맛있게 드신다. 그렇지, 절로춤이 나오죠.